일처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. 사건 사고 소식 박찬근 기자입니다.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간 차량이 견인차에 매여 있습니다. 오늘 오전 9시쯤 대전 당진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 인근에서 3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.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우남동에서도 빗길에 차량 석대가 잇따라 부닥치는 사고가 났습니다. 갑자기 차가 붕 뜨더만 그냥 이 핸들이 조작이 안 되네요. 아, 깜짝 놀랐어요. 불길로 가득 찬 버스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.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세종시 금남면 대전 당진 고속도로에서 대전 방향으로 내려가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. 아, 펑 소리가 나가지고 전부 다 대피를 해가지고 네. 밑에 불꽃이 있기에 껐지만 초기 진압이 안 되고.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19명은 빠르게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아빠와 아들, 딸이 고무보트를 붙잡고 물 위에 떠 있습니다.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시 우도면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47살 박모 씨 가족이 물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. 박 씨는 보트 위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아들이 바다에 빠지자 구하려고 몸을 기울이다가 보트가 뒤집혔다고 진술했습니다. SBS 박창근입니다.